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건 진짜 사기꾼들 멘트죠, 이런 거는. 그러나 또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죠. 기도하면 대락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확실해 그거는.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 뭔가 기도라도 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뭔가 하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고 뭔가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굴 믿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어요? 이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게 믿고 하나님이 부처님이 해주실 거야 굳게 믿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마음은 나니까. 그러니까 내 열정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걸 통해 자기 힘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복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기도하는 사람이,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죠, 당연히. 종교 없는 사람보단 종교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아마.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단정적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그건 사기꾼 멘트란 말이죠. 기도하면 안 되는 것보단 대락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100일 기도한다고 수능 시험 다잘 봅니까? 잘 보는 사람만 와가지고, 스님, 내 아들 어디 갔어요? 사람들 박수 받고 신나하지만, 그때 100일 기도한 많은 사람 가운데 떨어진 사람은 그냥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지. 설마 스님의 기도가 부족했겠나?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이렇게 우리는 본래 반야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다로 가요. 본래 부처라는 자성의 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식들이요. 낮은 근기의 사람이 낮은 근기의 사람이 이 돈교 법문을 듣는 것은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만나면 모두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원래 갖추고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법문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을 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기 낮은 사람이 이 돈교 법문, 뭘로 깨닫는 이 돈교 법문을 듣는 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만나면 막다 쓰러지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무분별지의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제 댓글을 많이 쓰잖아요. 댓글에다가 욕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막 욕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욕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욕은 그냥 한두 번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턴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강의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영 아닌 거라. 왜? 분별의 기준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다시 안 들어요. 다시 들을 사람 같으면 욕을 안 하죠. 그 정도의 내가 마음을 연 사람 같으면. 이것처럼,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기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밀교라는 말도 있듯이, 스승과 제자 간의 사자상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법문은 공개적으로 못했어요,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기 쉬웠어요, 옛날에는. 이거 너무 파격이잖아요. 이 파격적인 얘기 했다가는 이 시대를 뒤집을 만한 혁명가로 낙인 찍혀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부처님도 그랬듯이 외도들이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이 사람이 도를 얘기를 한다. 그럼 소리소문 없이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섣불리 이 법을 아무에게나 얘기를 못했어요. 근기가 있는 사람, 즉 이 무분별죄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근기 테스트를 해보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도 행자 처음에 출가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찾아오면 바로 법을 안 가르쳐줘요. 6개월 동안 행자 교육을 하고, 옛날엔 1년, 2년, 3년 행자 교육을 했단 말이죠. 옛날 선사 스님들 전부 다 제자들을 제자 되겠다고 찾아오면 바로 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늘 법을 가리켜 보이긴 했지만, 직진심을 하긴 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직진심을 알아볼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그냥 잡일만 시키는 거예요. 같이 밥 해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농사일하고 그러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선사 스님들 일화 보면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어요. 제자가 한 1년 동안 이 스님을 모셨어요. 1년 동안 모셨는데 이 스님이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법을 깨달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이 스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스님 뭐 이게 저 뒤치다거리나 해주려고 온 줄 아십니까?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것도 시키든지, 법도 안 가르쳐 주고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느냐? 이 법을 알려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스님 같으면 법? 법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법? 그 법이라면 나한테도 있는데? 아니, 스님한테 무슨 법이 있습니까? 나한테 한 번도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그럼 무슨 말 하는 것이냐? 난 너가 여기 처음 온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법을 숨긴 적이 없고 늘 법을 가르쳐 보였다. 너가 밥 해오면 밥을 먹었다.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마셨다.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줬다. 그게 직진심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깨닫고 보면 그게 다 직진심인데, 분별지로 보면 전부 다 분별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하니, 그래 그럼 잘 기왕 갈 거면 어디로 가거라, 어떤 스승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도 계시고, 그래 그럼 너 가라, 그렇게 해서 제자가 이만큼 간단 말이에요. 가는 뒤통수에 대고 누구야 부릅니다. 그럼 제자가 예 하고 돌아보면 도 가져가라 이러든지, 이건 누구냐, 이게 도다 하든지, 누구야 했는데 획 돌아보면서 그때 바로 알아서 깨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막 대중복문 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근기 낮은 사람이 이 동교법문을 듣는 것은 마치 뿌리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만나면 다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욕한다니까요. 제가 20대 때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욕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기 낮은 초목이 작은 초목밖에 안 되는 게 큰 비를 만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법문을 그래도 내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듣게 된다. 그 숙세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 오랜 비유로 든다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이거 여러분, 이거 장난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장난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장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장난이겠어요? 이거 그냥 심심한데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 나도 공부하다가 뭐 어쩌지 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 해서는 뭐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간절해야 된단 말이죠. 진지한 자세. 그러니까 진지한 자세가 막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들어도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내가 한번 이 공부를 한번 진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진바람이라고 하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도노 견성이 됐든 해오가 됐든 그 이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인한 다음에 다이그 이후의 과정이 너무 너무 뭐 지겹달까 내지는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고자 되기 금방 나가 떨어지기 쉽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정진바람이래.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시간에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막 그냥 내가 한번 빨리 깨닫고 끝내버리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부가 다시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정진바람에 오래 달리기예요. 평생토록 하는 것이고. 이 해오냐 정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해오 정오라는 말이 있어요. 해오는 이해하는 깨달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머리로 가볍게 이해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정확하지 못해서 어떻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가슴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어떤 체험적 이해라고 볼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좀 체험에 어느 정도 동반된 이해가 해오라고 불러요.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이 해오를 도노라고 했어. 해오를 도노 견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오를 통해서 견성을 하고 나서 이제 점수를 오래 해야 한다. 그 점수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중생의 어떤 현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증오하는 과정에서 내 안목이 자꾸자꾸 달라지고 공부가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제 안목이 밝아져서 내가 결국 증오라는 더 이상 물러날 데 없는 확고부동한 깨달음에 딱 도달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구자 진울 스님이. 근데 또 이제 어떤 다른 스님은 예를 들어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진울 스님을 아주 그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도노 점수 아니다. 해오는 깨달음 아니다. 그런 건 깨달음 아니다. 완전한 증오만이 깨달음이다. 그때 도노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스님이 맞고 어느 스님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잖아요. 말. 도노라는 말이잖아요. 말. 말이 뭔 중요해요. 해오가 도노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증오를 진짜 도노라고 해야 하는 측면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해오라고 했을 때 해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이미 도노 돈수까지 끝난 법의 자리에서 보면 해오라고 했을 때도 그게 도노 돈수까지 끝난 걸 수가 있고 또 현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해오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점수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거 아직 도노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도노라고 해버리면 자기는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오는 온갖 망상들이 또 일어나요. 주로 크게 일어나는 망상이 나 도노했다고 했는데 난왜 이렇게 분별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왜난 이렇게 계속 안목이 밝아지지 못하는 거지? 난 왜 옛날하고 똑같지? 같은 시기에 분별이 또 일어나요. 그거는 내가 깨달았다는 하나의 상을 또 덧붙여 놓으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경계하느라고 성철 스님께서 완전한 도노 돈수만이 진짜다. 이 공부에는 점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증오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측면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 측면에서 본다면, 성철 스님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본다면, 해오는 아직 다 아니다. 다된게 아니다. 아직 멀었다. 공부인이니까 깨달았느냐 하는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라. 그러니 뭐, 아무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그냥 공부인인 거죠. 공부인인 거지. 여전히 공부인인 것이죠. 그것도 바람직한 일견. 공부인들에게는 아주 또 바람직한 부분일 수 있어요. 성철 스님의 그또 안목도.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러나, 도노 점수가 됐든 도노 돈수, 우리 근대 선지식 유명한 스님들 중에도 도노 점수적인 측면을 딱 얘기하는 분, 도노 돈수적인 측면을 딱 얘기하는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나뉜다고 보는 거지. 이제 제 안목에 봤을 때는 그 스님들이 진짜 그렇게 나뉘었다기보다는 그 스님들은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런 삿된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도노 돈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의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는 돈을 점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돈호 돔수가 맞아 하고 쥐거나 돈호 점수가 맞아 하고 쥐면 그거는 다 삿된 견해예요. 견해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견해를 쥐고 있는 것은 정견이 아닙니다. 그 스님들은 그냥 그걸 그때그때 인연따라 쓴 거지 거기에 딱 이것만이 진리라거나 이게 내 법이라거나 이렇게 쥐지 않았다고 봐요. 그랬다면 그것은 바른 법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니 제가 전에 수신결 공부했을 때 진을 스님의 말씀처럼 현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노 점수적인 측면이 분명하게 있고 또 이 해오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해오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해오 이후에는 안목이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바뀐다니까요. 공부가 달라져요. 공부의 경계가. 그런 측면에선 해오를 통해서 그냥 그러나 해오라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공부하는 이 처에서는 깨달았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할 수도 없다.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성철신 말씀처럼 그건 아직 깨달음 아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냥 견처가 조금 열렸다 정도의 표현. 굳이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뭐 해오 정도? 아직 난 공부인이다 멀었다 이런 정도의 용어 정도를 쓴다 겸손하게 이렇게 쓰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할 뿐이지 내가 뭐 도노 했느니 깨달았느니 이런 거는 용어가 오염되어 있는 용어라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 우리가 해오라고 이름 부를 만한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도 법회 때도 몇 번 말했지만 내가 뭐 도노했느니 견성했느니 이런 말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이 도노 돈수 확실하게 증오가 되기 전에는 깨달았니 이런 말은 입에 담으면 공부에 아주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또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현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업을 조복하는 게 남아있는 것이지 한 발 나아가서 사실은 해오가 됐든 견성이 됐든 자기 성품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이대로 부처예요. 법의 자리에서 보면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대로 도노돈수라니까요. 그게 이 육조단경의 도노사상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도노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본래 부처다라는 얘기를 하죠. 본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성에는 본래 반야지혜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 반야지혜의 작용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깨달음의 측면이 누구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냥 깨달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 법의 자리에서 보면 중생도 깨달아 있는데 해오가 깨달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현상적인 또 우리의 이 방편의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스님들이 정말 부처님처럼 되기 전에는 늘 미진한 줄 알고 늘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다 됐다 하는 것도 망상이다. 그런 망상 부리면 더 이상 공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들 뭐 몇몇 봤거든요. 물론 그분의 공부가 깊어진 거는 알지만 난 공부 다 됐다 이렇게 보는 분도 간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최고의 상수제자라고 했던 가섭존자에게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가섭아 너는 이걸 볼 수 없다. 너의 공부는 아직 열애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열애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아직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가섭조차 부처님이 보기에는 완전 유치원생인 거죠. 그런데 가섭존자가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우리 인류 역사 속의 성자들의 반열로 본다면 부처님 빼고는 얼마나 탑 오브 더 탑이겠어요. 인도의 수많은 성자들 뭐 가섭존자에 미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섭에게 넌 아직
완전히 부처님처럼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내가 공부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더 내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이 공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가려는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공부의 효능을, 효과를 현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 괴로움이 가벼워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명백하고 확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현실적으로 뭔가 신비적인 마음 상태로 바뀌고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이런 어떤 비일상적인 마음 상태로 바뀐다든지 내가 늘 깨달음의 상태에 안주했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왔다 가는 것이지. 깨달음의 안목과 괴로움이 정말 가벼워지는지, 삶이 그냥 내가 속삭임 없이 그냥 허용이 돼버리고 있는지, 이 법이 온전히 허용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갖추고 있는 반야의 원래 갖추고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러잖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법문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요? 근기 낮은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을 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도,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인연 있는 사람들은요, 독실한 기독교 천주교 신자 아니면 종교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문학 강의가 갑자기 재밌어서, 아니면 무슨, 뉴에이지 같은 게 재밌어서, 아니면 무슨, 뭐, 웰빙이니, 명상이니, 무슨, 뭐, 범영성계 분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분야가 다양해요. 뭐가 됐든 그 이상한 독특한 뭐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다가 이 공부를 또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니면 본인이 너무 괴로웠다가 그냥 법문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연이 되려고 하면요. 타종교에 완전 독실한 사람인데도 이 법문 영상 하나 딱 보고 갑자기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냥 몰입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은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 제 가족들도 제 설법을 이게 많이들 들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가족, 형제, 부모님이 제 설법을 들으라는 말도 안 했지만, 듣지도 않았을 것 같고,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설법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도, 오히려 가족을 구제하기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제발 부처님 법문 좀 들으라고 해도, 가족도 안 듣는다니까요. 가족도 구제를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굳이 못하려고 들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법상 스님을 만나면 다 불자가 되겠지, 다 구제하겠지. 아닙니다. 제 가족도 구제 못할 수 있다니까요. 제 가족 친지도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얘기 여태까지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걸 너무 돕고 싶으니까, 이 한마디만 해도 되겠느냐? 그럼 하라고. 내가 좀 추천해주는 법문을 좀 들을 거냐?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그렇게 법문 듣고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고 괴로워 죽겠어서 그거 들을 정신? 아우, 그렇게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돼요. 아무리 애정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절 인연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부처님이 와도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부처님 제일 옆에서 근거리에서 시봉했던 안한존자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결국 못 깨달았다니까요. 처음 원리에서 찾아온 제자는 바로 법문 듣고 그날 바로 깨닫는 제자가 수두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존자는 평생을 옆에 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 제자들도 수두룩했어요. 평생 있어도 못 깨닫는 제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문득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절 인연은 언제 누구에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딱 안 되는 사람들은 주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첫째, 삿된 견해의 장애, 또 번뇌 뿌리. 번뇌 뿌리는 뭐냐? 분별의 뿌리예요. 분별 망상. 분별 망상이 많으니까 온갖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나다 너다 하는 생각도 번뇌죠.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은 이 삼독심도 번뇌죠. 맞다 틀리다라는 분별에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요. 막 더 취해야 되는데 저 싫으니까 밀쳐내야 되는데 이 취사 간택하려는 모든 생각들 온갖 분별들 그게 이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별 망상의 뿌리가 너무 깊은 사람은 이 법문을 들어도 그 초목이 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듯이 오히려 욕한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번뇌 뿌리가 깊어서 이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번뇌는 많이 옅어졌는데, 예를 들어, 오랫동안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상이나 수행을 많이 해서 번뇌 뿌리는 그래도 많이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되겠네요 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기 때문이다. 삿된 견해의 장애가 뭐냐면 법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법문 듣고 깨닫는다고? 그게 말이 돼? 수행을 해야 깨닫지. 염불을 해야 깨닫지. 독경을 해야 깨닫지. 윗바사나를 해야 깨닫지. 가나선 가지고 못 깨달아. 조사선 가지고 못 깨달아.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이 하신 이것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라고 하거나 또 선만이 이게 가나선만이 진짜지 윗바사나 저건 아니야. 이 수행만이 진짜야. 이것만이 진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진짜지. 이렇게 깨닫는 게 진짜지, 저렇게 깨닫는 게 진짜지. 수행법을 쥐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달을 가리킨 손가락, 어떤 여러 손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한 손가락을 손가락에 집착했는 거예요. 달 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수행법에 집착했는 거 아니에요. 뗏목 타고, 어떤 뗏목을 타든지 타고 저 언덕에 가서 내리면 되는데, 딱 타고 보니까 이 뗏목이 막 그럴싸하고 이 뗏목이 꼭 깨달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뗏목 하나 붙잡고는 뗏목에서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뗏목은 이미 도착해 있어도 심지어는 있어도 못 내린단 말이에요. 계속 뗏목만 타고 있거나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특정한 수행법에 집착해 있으면 그게 견해의 장애란 말이에요. 삿된 견해의 장애. 부처님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정견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초기 불교 경전에 다 읽어보세요.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바른 견해란, 정견이란 어떤 견해도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견해를 쥐고 있는 게 바른 견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견해를 쥐고 있는 건 그 어떤 견해도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부처님 견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떤 견해에도 취하지 않,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취하지 않는 것, 머물지 않는 것, 무주법이라고 하잖아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법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삿된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면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불교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깨닫기 더 쉽다는 얘기를 하죠.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견해의 장애가 없는 사람, 불교는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하고 어설프게 깨달음을 공부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내가 공부했던 깨달음을 쥐고 있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제일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 생각을 아주 강하게 쥐고 있으면서 이제 이러더라고 저한테. 아, 스님, 진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떤 스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갔더니, 아, 이 스님은 공부 제대로 못한 스님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래놓고 어떻게 공부를 한 스님이라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아주 삿된, 아주 정견이 없는, 아주 공부 너무 안한 스님이더라고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죠. 뭐 어떤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아, 이 스님은 진짜 공부를 제대로 못한 스님이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그 말이 틀렸다라더라. 이건 진짜 옳은 말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열을 내시면서 깨달으면 불을 다 꺼진 방에 불 하나 들어가지 않는 불을 딱끈 방에 깜깜한 어둠 속에 딱 던져 넣어도 모든 게 환히 보일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깨달음이지. 그게 진짜 깨달음 아닙니까? 나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스님이 그런 거 깨달음 아니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스님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제 말이 100% 옳은 말 아닙니까? 이건 지혜인데 지혜. 지혜 등불을 켜는 건데 깜깜한 데가 있어도 환히 볼수 있어야 그게 지혜이고 깨달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열을 내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견해를 계속 쥐고 계실 건가요? 그 견해를 너무 꽉 쥐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법은 이런 거야. 법을 깨달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의 견해를 딱 주고 있으면, 자기 생각을 딱 주고 있으면, 어떻게 공부가 들어가겠어요?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게 법이에요.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야지요. 박쥐도 아니고, 아, 박쥐라도 안 보이지 않을까? 아, 박쥐는 볼수 있겠네.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야 그게 부처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장애. 아, 이거 뭐라더라? 이거를. 이거 무슨 장애, 무슨 장애라 하죠? 번뇌장, 소지장애라 그러죠, 이것을. 뒤에 걸 번뇌장애라고, 아는 바의 장애를 소지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삿된 견해의 장애를 소지장애라 그러고, 번뇌 뿌리가 깊은 장애를 번뇌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이두 가지 장애가 있으면, 이것은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다 가리고 있는 것과 같아서 큰 구름이 막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면 햇볕을 볼수 없잖아요. 햇볕은 바로 지혜의 등불을 얘기해요. 햇볕을 볼수 없어요. 바람을 불어야지만 볼수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확 불어와서 무거운 어둠을 싹 몰아가야지만 햇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법문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법문을 들어서 지혜로운 법문을 들어서 구름을 걷어내야만 햇볕, 본래 있던 햇볕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햇볕을 만들어야 됩니까? 부처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먹구름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먹구름만 걷어내면 된다. 번뇌장, 소지장만 제거하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이지 따로 부처를 얻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지만 일체 중생들의 마음은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여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본래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게 없지만 중생들의 마음은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해서 크고 같지가 않죠. 사람들마다 근기가 다 다르죠. 어리석은 마음으로 밖을 보면서 수행하고 부처를 찾지만 자성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은 곧 근기가 낮은 것입니다. 뭐가 근기가 낮은 것이냐? 밖을 보면서 수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처인데, 이 부처인 회광반주에서 자기 부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바깥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부처를 찾아 나서려고 하고, 바깥에 어디 도가 있는 줄 알고 찾아 나서려고 하는 동안은 자기를 돌이켜보지 못하니까. 바깥을 보게 되면 수행이라는 도구를 통해 저 부처로 가기 위해서 애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안은 부처를 찾지만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근기가 낮은 거다.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수행하고, 추구하고 쫓아가고 이게 바로 근기가 낮은 거란 말이에요. 만약 돈교 법문을 듣고 깨달아 바깥으로 닦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돈교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바깥으로 닦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마음에서 늘 정견을 일으키며 번뇌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견성입니다. 뭐가 견성이냐? 이 동교 본문을 듣다가 깨달아, 여러분 깨달아, 뭐 깨달아란 말이 대단한 거예요. 깨닫는다. 몰랐다가 알게 되면 우리 아이고 깨달아, 아 이제 깨달았다 이러잖아요. 아이 깨달음은 이 불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삿된 견해의 장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삿된 견해의 장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삿된 견해의 장애 중 하나가 법상이에요. 법상, 아상 법상 이러잖아요. 법에 대한 상, 법에 대한 상, 법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이런 상, 그게 삿된 견해의 장애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도노 견성을 하면 세상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 체험이 있을 거야. 막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면 뭔가 막 그냥 소름 끼치게 뭔가가 막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뭔가 일어난 이런 어떤 체험이 있을 거야. 갑자기 단박에 막 안목이 막확 바뀌는 뒤바뀌는 이런 체험이 있을 거야. 온갖 나름대로의 어떤 상을 지어놓고 깨달음의 체험에 대한 상을 지어놓고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깨달음이야. 이런 식으로 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배워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상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초기 가나선은 안 그랬는데 중기 이후에 가나선으로 가면요, 가나선을 화두를 들고 유의 조작해서 밀어붙이는 가나선이 유행했어요. 밀어붙이는 가나선, 밀어붙이면 그건 유의 조작이잖아요. 내가 애써서 밀어붙이는 거니까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유의 조작이 있으면 인과법이 된단 말이에요. 원인을 제공하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요. 마치 매일 아침에 대변을 보는 사람은 그냥 대변 보고 끝이에요. 근데 일주일 10일 동안 대변을 못 봐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이 괴로움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시원하게 대변을 확 봐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체험이 얼마나, 대변의 체험이 쑥 내려가는 체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화두를 들고 막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이게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꽉 막혀있다가 이게 뻥 터질 때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체험도 세게 온단 말이죠. 내가 어떤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체험이 어떻게 올지도 또 어느 정도 달라지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에 조금 힘든 게 있던 사람들, 뭐큰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큰 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도 어떤 체험이 좀 강렬하게 올 수도 있어요. 또 공부 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법문 듣다가 막 몸이 흔들리거나 이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찌 보면 뭐 이게 우리가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예를 들면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제대로 뚫리지 않고 이러던 어떤 몸이나 마음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몸과 마음에서 강렬한 변화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 어떻게 오느냐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강렬한 체험을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내가 특 정해놓은 그 체험, 이게 와야 돼라는 것 때문에 그게 안 오면 아직 못 깨달았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그게 다 삿된 견해의 장애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법문 듣다가 아니면 뭐 길을 걷다가 뭔가 그냥 어떤 순간에 문득 아하 하는 순간? 어? 하는 순간? 이거라고? 이거네? 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그냥 슥 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동안 막혔던 게 그냥 소화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아 이건 아닐 거야,
내가 뭔가 빵 터지는 순간이 없었는데 이거 일리가 있나? 그리고 또 추구하고 또 기다려요. 또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이게 또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러니까 견성, 뭐가 견성이나 보세요. 동교 본문을 듣다가 그냥 깨달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드라이하게 썼어요. 본문을 듣고 깨달아. 선사 스님들이 깨달은 게 본문 듣고 문답하고 하다가 아, 그냥 알았다. 이 자리를 알았다. 끝. 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느니 이런 얘기 선 어록에 보면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알게 됐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냥 본문을 듣다가 문득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깥으로 닦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죠. 인제는 막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막 이거 목매지 않죠.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이 내가 자기 부처가 확보됐는데 바깥으로 닦는 것에 집착하겠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냥. 그리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늘 정견을 일으켜요. 자기 마음에 늘 정견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확인, 늘 확인되는 것인데 뭐. 번뇌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번뇌 티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단박에 끝나진 않아요. 오래오래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저절로 관조하게 돼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윗바사나는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듯이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본다. 이게 뭐예요? 본래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명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저절로 자기 일어나는 그 망상들이 망상인 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끄달려가요.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번뇌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큰 뭐 견성 이런 거 대단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내가 이걸 견성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름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선지식들이요 안에도 밖에도 머물지 않고 각오 오미 자유로우며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제거하면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됩니다. 능히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반야경과 본래 차별이 없게 됩니다. 안에도 밖에도 머무를 데가 어디도 어느 데가 없어요. 나와 내 바깥이 따로 둘이 아니에요. 안팎이 둘이 아니에요. 어디도 머물 게 없고 각오 오미 자유롭다. 가도 가는 게 아니고 와도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안에서 여러분 꿈속에서 서울을 갔다 오고 부산을 갔다 와도 그냥 이 자리잖아요. 그냥 꿈 깨고 보면 이 자리잖아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가고 오는 게 없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제거하면 본래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디에 집착하겠어요.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됩니다. 걸림 없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행을 닦는 것이 바로 반야경과 본래 차별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